클로드 드뷔시의 삶은 그의 음악만큼이나 복잡했습니다. 첫 결혼에서 릴리 텍시에와의 관계는 드뷔시가 릴리의 친구 로자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위기에 빠졌습니다. 이로 인해 발생한 릴리의 공공장소에서의 자살 시도 사건은 당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. 이후 엠마 바르닥과의 만남은 드뷔시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그의 대표작 기쁨의 섬과 바다의 창작에 영향을 미쳤습니다. 바다에서는 3부분으로 된 교향시로 표지를 일본 판화 작가 호쿠사이의 카나가와의 파도를 삽입했으며 동양적 음색을 보여주는 이국적 정취도 이 곡의 중요한 특징입니다. 드뷔시의 삶과 음악은 그의 경험과 감정을 반영하며 그의 스캔들은 그의 작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. 그의 음악은 후기 낭만주의 음악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의 이야기는 그의 음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드뷔시의 음악은 설명란을 참고하세요.